등산에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늘 오랜만에 멀리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SE로 찍어보고 있는데 전부 다 확실히 크기가 작으니까 들었을 때도 좀 가벼운 느낌이 나긴 나네요. 근데 아이폰 11 시리즈하고 또 화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용산이요. 오랜만에 오는데 쉑쉑버거가 생겼네요. 요즘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오, 여기 생겼을 줄 또 몰랐네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날씨는 정말 좋은 용산의 풍경입니다. 열 뭐 이런 거 생겼네. 전반적으로 1층이 원래 옛날에 자라 같은 거 있었는데 약간 먹는데 디저트, 고급 디저트 이런 거로 좀 바뀌었네요. 나중에 와봐야겠다. 타르틴 뭐 이런 거 생겼다고. 올라가야죠. 시국이 시국이라 그런지 용산에도 역사에 항상 붐볐었는데 되게 사람이 없긴 하네요. 됐다. 58분 열차인데 지금 딱 맞춰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왔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여기가 지금 남춘천인데 아이폰 이거 SE로 찍고 있거든요. 아, 이거 깔끔하죠? 되게 도자기 같이 세라믹 같은 이 일대가 춘천의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는 아닌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고. 네. 강남처럼 이제 그 주요 시설들 많이 있고 CGV나 뭐 이런 것 다 이렇게 있고 대형마트 뭐 이런 것 다. 아, 여기가 CGV 쪽이에요? 네, 저쪽으로 아. 가면 CGV. 네. 아. 마스크를 네 마스크 벗으시니까는 되게 새처럼 하십니다. 네. 아, 시원하게 한잔 드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위생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목적인 촬영을 위해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찍는데 네. 이렇게 요 영상도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어딘가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오.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또 진짜 힐링되고 그런. 그러게요. 아, 덕분에 힐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도착한 느낌 나네요. 지금 이 숯불 냄새. 닭갈비를 먹으러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가 맛집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와, 차가 엄청나게 많고, 좀 이른 시간인데, 굉장히 차가 많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우, 진짜. 숯불이 엄청 자욱하네요. 사람. 사람 많다. 지금 오셨어요? 예. 네, 아, 대기가 따로 있어요? 네, 지금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와. 잘 돼 있네요. 간장. 양념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요런. 여러 가지. 곁들임과 함께.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네. 고기 같지 않게 제대로 지금 느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소금입니다. 네. 그 해보면은 선호 직장 1위가 뭐 유튜버 그러잖아요. 유튜버요? 네네. 힘들어요. 유튜브 해보시려고요? 아니요. 소금. 소양강에 있는 숲집? 소양강 처녀상도 이제 갔다 보면 있어요. 아, 그래요? 힐링합니다. 진짜 간만에. 어, 자전거 탄다. 네네. 와, 한강이랑 전혀 달라서. 네. 색다르네요. 오늘 하루도 다 갔네. 아, 이게 소양강 처녀상. 아, 저거? 전화해보면 진짜 무서워. 저게 소양강 처녀예요? 여기가 스카이워크라고. 네. 이제 걷는 거. 오! 아,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소양강 스카이워크. 여기서 춘천에 와서 춘천 자전거? 자전거 대여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자전거 타는 사람 많다. 네네네. 아. 춘천역까지 왔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영상도 따고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죠. 네, 오늘 아이폰 SE로 찍어본 하루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아이폰 11하고 또 화각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 차이가 있어서 또 자료가 됐을 것 같고 저도 촬영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어서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